비스밀라히 라흐만 라힘 아살람 알레이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아랍어 칼리그래피의 미라는 주제 강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종억입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 오기 전에 듣기로 오늘 이 자리에는 아랍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확인 들어가 있습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오, 반갑습니다. 몇명 계시네. 저는 90년도에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일기 졸업생이고, 요 직전에 2, 3년 전까지 이슬람 부산 성원에서 한 20년간 이맘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맘을 사직하고 난 뒤에 3년 전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던 이 아랍어 칼리그래피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터키에 갔습니다. 터키는 또 아랍 지역도 아닌데 왜 하필 터키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아랍 지역이지만 터키는 이란과 함께 아랍어 칼리그래피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셨다시피 저기 전시회도 다 이란 쪽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가서 터키에서 제가 운 좋게도 칼리그래피 선생님을 만나서 3개월 동안 개인 지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이번 그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주최하신 지중해 지역원의 윤용수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러한 나의 근황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리그래프 재능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한국 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이런 아주 뜻깊은 행사. 아까 요전에 지금 오기 전에는 사실 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전시회를 둘러보고 바로 직전에 우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 행사가 한글날에 어울리는 딱 알맞은 행사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맙죠. 그래도 외래어로 유일하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은데 제 작품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작품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된다. 즉, 자기가 해놓은 작품에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물론 남들이 보면은, 아, 잘 그렸다, 멋있다. 아, 잘 적었다, 멋있다고 할줄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서 저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아랍어 칼리그래프를 사실 할 수도 없고 하면 딱딱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께 아랍어 칼리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고 아랍어 칼리그래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어딘지 대충 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외국 나라 앞쪽에 서 있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벌써 이 짝짝 말을 못하나?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에 대한 아랍어가 일기적으로 생겼죠. 오늘 저 윤여수 대신 저를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예, 세우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터키의 이스탄불이고 이곳이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등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고풍스럽게 있는 이 건물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성은 모스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비잔틴 제국 시대에 건설되었고 오스만 터키 때 무슬림들이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이전에 여기 보면은 기독교의 흔적들이 이런 성상들이 패더칠로 지워져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알라라는 말을 무함마드 그리고 이슬람의 4대 정통 칼리파인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 알리라는 그 글자 이름을 이렇게 칼리그라프로 새겨서 지금부터 여기는 이슬람 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봅니다. 여기 천장 있죠? 돔 천장도 이렇게 아랍어 우람 우젤이 아랍어 칼리그라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두신역 부근에 이슬람 부산 성원 2층 예배실 천정 도움으로 된 천정 도움 천정에 이렇게 역시 우람 우젤을 아랍어 칼리그라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슬람 부산 성원 앞 정면입니다. 정면. 이렇게 알라라는 글자, 무함마드라는 글자, 이거 두 개를 유심히 좀 봐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테페로 직접 한번 써볼 테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위에 벽면 사방 벽면이 다 이렇게 알라의 변칭 아홉 가지를 이렇게 쭉 하라고 칼리그라피로 새겨져 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알라 무함마드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슬람 성은 정면 이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흰 벽면만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터키 사람들이 10년 전에 와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타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다시 이스탄불로 가면은 여기에 성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오스만 터키 시대에 이거의 보물관은 더 웅장한 그런 모습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지은 게 뭐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블루 모스크. 그 유명한 블루 모스크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가면은 입이 쫙 벌어집니다. 엄청납니다. 절박하고 이걸 과연 인간이 지었을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실제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엄청나죠. 세계 뭐 7대 불가 사이에 거기 가서 와 이것이 인간이 지었을까라는 느낌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안에 내부에 이런 엄청난 기둥과 벽면에도 다 칼리그라피 아랍어 칼리그라피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실수로 올린 게 아니고 이분이 현지에서 지금 퇴위 은퇴하셨지만은 터키에서 유명한 아랍 이슬람 세계도 최고 유명한 그런 아랍어 칼리그래프 작가입니다. 이분은 이분의 제자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분의 제자로서 3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선생님이신 이분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분의 작업실이고
저희들 아랍어 칼리그래프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칼리그래프 책상, 아랍어 칼리그래프를 적는 이 책상이 좀 특이하죠. 기울어졌습니다.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기울어졌어요. 마치 제도 책상처럼 이렇게 이런 데서 해야 글자가 잘 써진답니다. 우선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렇게 이분이 지금 자기 제자가 완성한 작품을 이렇게 지도하고 수정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화폭이 크고 글자 수가 많고 글자 수가 큰 거는 이 붓펜으로 바로 적지 않고 연필로 밑그림을 살 그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쓴답니다. 자, 이러한 아랍어 칼리그래프는 그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책 표지 있죠. 책 표지의 타이틀 제목으로 많이 칼리그래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호란을 캔 우란의 표지입니다. 아, 여기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어딥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하람 성원이라고. 유명한 영국도서가 왜 있죠? 하람 성원, 라고 하는데, 1, 2, 3층으로 된 건축물이고, 이거는 옥상입니다. 옥상에까지 사람들이 꽉 덮쳐있고, 이게 바깥 광장이고, 마당이고, 사람들이 꽉 차있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무슬림들이. 이쪽 방향을 보고, 이 위치는 카바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는 카바라고 하는데, 이 카바를, 카바 쪽으로 보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러서서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예배를 봅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서쪽 방향입니다. 이 카바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 전이 있습니다. 흑실크를 있어요. 흑실크. 이 흑실크를 감싸고 있는 띠가 있어요. 띠. 이 띠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작업을 일일이 금실로 수를 놔서 이렇게 띠를 둘러놓았습니다.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그리고 이문 있죠. 문을 덮고 있는 이 카바도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카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의 정점, 이쪽으로 향해서 예배한다는 예배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모스크 같은데, 역시 벽면이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최첨단 도시 두바이. 두바이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죠. 미래 박물관이라고 하고, 이 미래 박물관에 어떤 이 조형물, 엄청나죠. 거대하죠.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집트의 어떤 한 건물이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장식되어 있고, 또한 길거리에 벽면이죠. 벽면이나 아마 이게 벽면인지 아니면 공사 칸막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칼리그래프, 한글 칼리그래프도 이런 거 합니까? 하는 데 있습니까? 좀 보고 한글 칼리그래프도 이런 데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제가 자료 검색하다가 좀 특별한 그런 사진을 발견하고,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우리 강천마을 같은 그런 달동네인 것 같아요. 집이 다다다다 붙어 있죠.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
이 지역 전체를 보시다시피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그래피티, 이런 걸 그래피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피티 작업을 해놨어요. 나름대로 이 지역은 좀 독특하고, 또는, 뭐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아까 이 보니까 부산시 관계자도 오셨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히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칼리그래프 하시는 분들 부산시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런 게 있더라. 감천마을의 어떤 한 부분을 택해서 우리도 한글 칼리그래프 하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마 부산시에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는 거리 곳곳에, 건물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아랍어 칼리그래프가 이렇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테이블. 테이블이 주로 아랍어 칼리그래프를 응용한 테이블입니다. 의자, 등받이, 그다음에 의자 이거 팔걸이. 이런 것들이 아랍어 칼리그래피 기본 서체 6가지 있습니다. 그 서체를 응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멋지죠,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거실이죠, 거실. 좀 우아하고 직접이고, 또 어떤 분위기를 풍깁니까? 신성한 그런 분위기도 느끼시죠? 벽면을 아랍어 칼리그래피로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마찬가지, 이 아랍어 칼리그래프입니다. 직인이나 낙관이 아니고 아랍어 칼리그래프입니다. 쿠피체에서 운용한 그런 아랍어 칼리그래프인데, 아랍어 학생들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읽을 수 있어요. 아랍어 교수, 아랍인들도 읽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모나겠어요. 읽을 수 있을랍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뭐 한글로 이렇게 직인 낙인 찍혀도 사실은 어려워. 우리 힘들어요, 한글로.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비스밀라라고 이거 적혀 보이는 거잖아요. 비스밀라. 이거는 알함두릴라라고 적혀 있어요. 알함두릴라. 여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읽고요.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라 일라하 일라 알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맨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또 이렇게 선발에도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전등 그리고 뭡니까? 목걸이, 주얼리, 보석류에도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여기를 보지 말고, 네? 여기 센터에 있으니까 자꾸 여기만 보죠. 보석이 다 귀걸이. 마야는 아마 이 여성분의 이름이 마야일 겁니다. 이 귀걸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가락지, 안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파티마. 이 여자의 이름은 파티마일 겁니다. 팔찌, 그다음에 뭐 이런 장신구, 이렇게 쿠션에도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꾸라 비스미라 비카, 이꾸라 비스미라 비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꾸란의 첫 계시구죠. 그다음에 이거는 안 넘어가신다. 자, 여기는 도자기죠, 도자기. 도자기에도 이렇게 칼리그래프, 노트글. 그다음에 접시, 일반 접시에도 이렇게 칼리그래프로 새겨져 있습니다. 컵, 의복옷, 사람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알 꾸두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로고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알 꾸두스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그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알꾸두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 이런 드레스를 아랍어 칼리그라프로 새겨져 있어 더욱 화려하게 보입니다. 한글 칼리그래프도 이렇게 드레스에 해놓은 보기는 봤는데, 이거 전시회, 칼리그래프의 전시회에서도 그리고 광고판 또는 제품의 이름에도 칼리그래프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아랍어를 몰라도 이거 알겠죠? 일본 읽을 수 있겠죠? 아까 낭송하신 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랍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거 보고는 이 사람 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요거 영어 칼리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아랍어로 코카콜라, 삼성. 이거는 89.9FM 방송의 프로그램 로고를 아즈크르 하키미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로고로 쓰였습니다. 아, 뭡니까? 타투로 이렇게 하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도 많이 봤죠? 보세요.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 중에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통신사 뭐죠? 알자지라 방송의 로고입니다. 알자지라 이렇게 보여지죠? 이거는 우란의 한 장, 인쇄된 우란의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여기에 실었습니다. 인쇄체에 가끔 알라스크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란이 이렇게 요즘은 다 인쇄대가 나오지만 옛날에 초창기에는 손으로 다 썼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아랍어 칼리그래프는 이슬람 종교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 이전에도 아랍어 문자가 존재했지만 이렇게 글로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글로서 문자로서 많이 사용한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살람 그분이 명상의 장벽에 있을 때 라마단 달에 610년 라마단 달이라고 있어요. 라마단 달에 명상에 딱 잠겼을 때 빗절에 엄청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코라 비스미라비 카문다디 허락 허락할 인사람인가 알라 이런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알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꾸란이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사도 무함마드께서 첫 번째로 계시를 받은 꾸란이 이렇게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고 음성으로 전해졌어요. 음성으로 전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서기에게 자기가 부르는 대로 읽어주는 대로 따라 적어라 라고 해서 서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펜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종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무슨 넓적한 늘판지나 이런 데서 다 적어놨겠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원본을 만들고 그 원본을 6개, 7개 이렇게 필사본으로 다시 만들어서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무슬림들은 이 아랍어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입니다. 천상의 언어, 우란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성시까지 하고 있어요.
저에게 오라니 인쇄된 그런 책입니다. 한국어는 한글 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이거. 꼭 요즘 TV에서 많이 봤죠. 최근 전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 전사들이라죠. 이런 깃발들을 갖고 있는데 깃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라 일라하 일랄라라고 있고 요 밑에는 무함마드 라술 알라 무함마드 라술라 라고 하는 이 문구인데 요 옆에 있는 거 똑같아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라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라프 깃발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안 궁금해요. 아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알라 외에는 참된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구절인데 무슬림들이 첫 번째로 하는 신앙 고백 무슬림이 되면 반드시 이 내용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깃발에도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 국기 중에서 아랍어 칼리그래프로 이렇게 새겨진 국기가 딱 두 나라 있어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을 건데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라 일라하 일랄라. 세상에 국기에 이렇게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라라고 적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이슬람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칼은 사람을 찌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 아니고 정의라는 그런 뜻을 나타낸답니다. 이거는 이라크 국기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칼리그래프가 있습니다. 저도 저가 아랍어 전공자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라카도 홀로코날 인사라 비아히사리따꾸위라고 이걸 색깔별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고 그냥 한 색깔로 하면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런 식의 칼리그래프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칼리그래프 연습하는 것을 쭉 보고 하는 말이 한글과 영어는 아무리 칼리그래프 한다 해도 활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아랍어는 그렇지 않다. 아랍어는 한편에 수묵화 특히 잉크로 검은 잉크로 이렇게 적었을 때 한편에 수묵화를 보는 회화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랍어 칼리그래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는 건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칼리그래프 서체에 불과합니다. 저 밖에 전시해 놓은 것 같죠? 이상한 거.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보면 아주 독창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무함마드 라술룰라라는 그런 칼리그래프. 라마단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 왔습니다. 라마단 카리라고 라마단 카리. 이것도 칼리그래프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고요. 아까 알라후 아크바르 이라크 국기라 했죠. 이렇게도 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로고 형식으로 이것도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이렇게 자 이런 칼리그래프의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칼리그래프를 쓰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붓이 펜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잉크 또 한 가지 빠진 거죠. 종이 펜, 잉크, 종이 이런 뭐 기본이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한국에서 칼리그래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칼리그래프 활동을 하려면 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저 빼고
반드시 이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파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폐를 한국에서 파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대나무를 잘라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특히 끝을 아주 잘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잉크도 그냥 먼글 잉크 있죠. 그 붓글 쓰는 먼글. 그거는 너무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거기 짜잔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불순물이 사실 먹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나무를 집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년필 잉크는 너무 묽어서도 안 되고, 이런 칼리그래프 전용 잉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것도 바로 콕 집으면 글자가 안 써져요. 여기 보면은 병 안에 들어있는 실 있죠. 명주실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부어서 콕 찍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칼리그래프 세트입니다. 세트, 파는 세트, 시위에 파는 세트. 이렇게 우리 주변에 들이나 산에 가면은 이런 대나무 많이 보시죠? 이 대나무, 가나다란 대나무 있어요. 이 대나무를 꺾어서 여기서 잘 택해야 됩니다. 야무지고 단단한 걸 택해서 꺾어서 이렇게 숏과 주걱으로 마디마디마다 잘라서 요런 색깔이 나도록까지 그늘에 2, 3개월 동안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이런 색깔이 될 때까지 말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이란산 무시입니다. 이거 있으면 좋은데, 이거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한국 대나무는 구멍이 커요, 넓어요. 근데 이란산 대나무는 구멍이 크지 않아서 접을 때 끝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서집니다. 공대신탁이라고 저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습니다. 연필 깎듯이 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죠. 끝. 끝을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약한 15cm 정도 비스듬하게, 여러분들 형광펜 있죠? 비슷하면 형광펜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촉이 이렇게 넓으면 글자를 큰거쓸 때, 큰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좁은 거는 작은 글씨를 쓸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라 칼리그래프의 서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체, 루꼬아체, 플루스체, 타스타, 할리크체, 디와이체, 쿠피체. 이 기본 색채를 바탕으로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 작가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재능에 따라서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색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한자 그 색채 중에 기본적인 게 예서, 초서, 행서, 뭐 왕이지체, 김정이체 뭐 이런 거죠. 이렇듯이 아랍어 칼리그래프도 여섯 가지가 기본 서체인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비스미 알라 아르라히마 아르라힘 이라는 이 나의 대단어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비스밀라히 르라흐마니르라힘 이렇게 있는데, 이네 단어는 아주 점잖은 얌전한 인쇄체라고 볼수 있어요. 이네 단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키보드를 치면은 이렇게 점잖게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죠. 쿠피체, 나스크체, 수로주체 이런 여러 가지 기본 서체뿐만 아니라 응용, 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글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다 주고도 비스밀라히 르라흐마니 비스밀라히 르라흐마니 라힘. 또 이것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펜으로 직접 이 글씨를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색채와 조화를 잃은 라버 칼리그래프 작품. 이거는 좀더 모던한 현대적인 그런 라버 칼리그래프. 뭐 매개어 같죠? 이건 한자 칼리그래프 비슷한 느낌이죠. 아랍어로 마샤알라, 마샤알라, 마샤알라. 기쁨의 감탄의 그런 감탄사입니다. 마샤알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 잘 들어봤죠? 그 지역이 다 무슬림,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중국인이지만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칼리그래프, 이 사람의 칼리그래프 작품이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한문처럼 한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칼리그래프.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랍어 문자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